안녕하세요. 네, 닥터 짱입니다. 자, 오늘은 70쪽이죠. 조동사를 처음 배우는 날인데요. 자, 제목을 보니까 1, 뭐, do, have, can, may, must의 용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 위치해서 동사의 뜻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와준다. 그래서 조동사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조동사에 비해서 원래의 동사는 본동사란 말을 쓰죠. 그래서 조동사는 본동사만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시제라든지 법, 태, 뭐 의문, 부정, 강조 이런 것을 나타내거나 뭐 가능 필요 의무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럼 1번 조동사 do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do는 뭐뭐 하다 이런 의미의 일반 동사로도 쓰이지만 특별한 뜻 없이 강조나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조동사의 용법이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I do think those flowers are pretty. 자, 같이 해석해 보죠. I do think. 나는 정말 뭐뭐라고 생각한다. Those flowers are pretty. 그 꽃들이 예쁘다고. 정리를 해보면 나는 정말 그 꽃들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조동사 do는 동사 think의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이니까 이렇게 조동사 do는 본동사 앞에 놓여서 어떤 일이 사실임을 강조하거나 명령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확실히 이런 의미로 항상 do에 강세를 두어야겠습니다. 만약 주어가 삼인칭 단수라면 does를 쓰면 되겠죠? 과거면 당연히 did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본동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한번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시죠. Never did I see such a beautiful sunset. Such a beautiful sunset의 밑줄을 쳐보세요. Such a 형용사 명사가 나오는데 만약 형용사의 발음이 mom으로 시작하면 어가 아니라 on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뜻은 그렇게 뭐뭐한 무엇 무엇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uch 다음에 관사, 형용사, 명사 이런 어순이 된다는 거 특히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죠. Never did I see. 나는 결코 뭐뭇을 본 적이 없었다. Such a beautiful sunset. 그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해, 나는 결코 그렇게 아름다운 일몰을 본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did는 부사 never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죠. 부정어구 never가 강조를 위해서 문두로 나오게 되니까 조동사 did도 never를 따라 앞으로 도치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원래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되죠. I never saw such a beautiful sunset. 자, 이처럼 never, little, well 이런 같은 부사가 문장 앞으로 나가면 조동사 do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원형 형태의 본동사의 어순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so가 과거니까 do가 아니라 did가 된 것이죠.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You run much faster than he does. much faster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much, far, a lot 이런 것들은 비교급 앞에 놓여서 비교급의 뜻을 강조해서 훨씬 더 이런 의미를 가지니까 You run much faster. 너는 훨씬 더 빨리 달린다. than he does. 그가 달리는 것보다. 그래서 너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does는 runs를 대신하는 대동사죠. 앞에 이미 run이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do를 쓰는데 주어가 he니까 does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do의 용법을 살펴봤는데 첫 번째로 강조를 위한 do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부사가 도치될 때 따라가는 do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 앞에 나온 동사를 대신하는 대동사 용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조동사 have를 살펴보겠습니다. You have to go to the doctor immediately. Immediately는 at once와 같은 의미로 즉시, 당장 이런 뜻이니까 You have to go to the doctor immediately. 너는 즉시 의사에게 가봐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have to는 뭐뭐 해야 된다는 뜻으로 필요, 의무를 나타내는 must와 같은 뜻이죠. 이처럼 have는 뒤에 to 부정사가 와서 have to 부정사의 형식으로 뭐뭐 해야 된다. 그래서 must 동사 원형의 뜻을 갖는 것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You don't have to go to the doctor immediately. Don't have t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Don't have to 부정사 혹은 doesn't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니까 너는 당장 의사에게 가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ave to 부정사의 부정인 don't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으로 don't need to와 뜻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 하지만 주의할 것은 자, have to가 must와 같다고 해서 must의 부정형인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의미가 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don't have to 부정사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지만 must not 동사 원형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이에요. You have only to lay the tiles on the floor. 자, have only to la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ave only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lay는 뭐뭐를 놓다 이런 의미의 타동사로 lay, laid, laid 이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You have only to, 너는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Lay the tiles on the floor. 마룻바닥에 그 타일들을 놓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너는 마룻바닥에 그 타일들을 깔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죠. Have only to 부정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뭐뭐 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You have only to 부정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뭐뭐이다. 이런 의미로 All you have to do is to 부정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to 부정사 대신에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을 더 선호하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대로 문장을 바꿔보겠습니다. All you have to do is lay the tiles on the floor. All you have to do is to lay the tiles on the floor. 자, 해석을 해보죠. All you have to do is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뭐뭐이다. lay 혹은 to lay를 쓰고 the tiles on the floor 마룻바닥에 그 타일들을 까는 것이다. 결국 너는 마룻바닥에 그 타일들을 깔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장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Do you always have tennis lessons on Monday? 해석은 간단하죠. 당신은 언제나 월요일에 테니스 레슨을 받습니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have는 조동사가 아닙니다. 본동사로서 수업을 받다 이런 뜻으로 take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조동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다음 3번으로 가서 조동사 can을 살펴보죠. I will be able to play the piano soon. be able to 부정사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can과 같은 뜻입니다. play the piano 하면 피아노를 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can의 미래형은 will be able to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절대로 will can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의문이에요. You can swim here. 자, 해석은 쉽죠? 너는 여기서 수영을 해도 좋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can은 허가를 나타내는 may와 같은 뜻으로 뭐뭐 해도 좋다. 뭐뭐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음. You cannot swim here. You cannot swim here. 너는 여기서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 cannot은 허가를 나타내는 can의 부정이니까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cannot은 금지를 나타내니까 must not 혹은 may not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cannot 동사 원형이 또 나옵니다. 방금 전에 2번에서는 cannot이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금지를 나타냈는데 3번에 나오는 cannot은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현재 일에 대한 부정적인 단정이나 추측을 나타냅니다. 자, 예문을 보시죠. He cannot be tired.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는 피곤할 리가 없다 이런 의미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기 cannot은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현재 일에 대한 부정적 단정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장. He cannot have been tired.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는 피곤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cannot 다음에 have pp가 와서 cannot have pp가 되면 뭐뭐였을 리가 없다 혹은 뭐뭐했을 리가 없다 이런 뜻으로 과거의 일에 대한 부정적 단정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cannot은 강한 부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데 쓰입니다. 자, 반대로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어떻게 쓸까요? 이럴 때는 조동사 must를 쓰면 되는데 자, 이것은 must가 조금 이따 나오니까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4번으로 가죠. Can it be true? 자, 해석해보면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이런 뜻이죠. 여기 can은 현재 일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can으로 과연 뭐뭐일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Can he have said so?
자, 해석을 해보면 과연 그가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can 주어 have PP 형식이 되면 과연 뭐뭐였을 리가 있을까? 과연 뭐뭐 했을 리가 있을까? 이런 의미로 과거 일에 대한 강한 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음 아래 별표에 나오는 조동사 can을 이용한 관용 표현들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You cannot be too careful in driving a car. cannot 뭐뭐 to 뭐뭐 하면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관용 표현이죠. 따라서 해석하면 차를 운전할 때는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I cannot help respecting him in this point. I cannot but respect him in this point. cannot help ing 혹은 cannot but 동사원형 이런 형태가 되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용 표현이죠. 따라서 두 문장 다 나는 이 점에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가서 조동사 may를 보죠. You may leave now. 자, 해석해보면 너는 지금 떠나도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may는 허가를 나타내는 의미로 뭐뭐 해도 좋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can도 같은 의미로 쓰이는 거 배우셨죠? 자, 허가를 나타내는 may의 부정은 must not이나 may not 혹은 cannot을 쓰면 됩니다. 자, 우선 must not을 살펴보면 You must not leave now. 자, 해석해보면 너는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여기처럼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금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래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설명 예문을 보죠. May I go now? 해석하면 저는 지금 가도 돼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도 역시 may가 뭐뭐 해도 좋다 이런 허가를 나타내죠. 여기서 그냥 의문문으로 쓰인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긍정의 대답은 Yes, you may. 해석은 간단합니다. 그래, 가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May I로 물어보면 Yes, you may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나타내면 되겠어요. 자, 이번엔 부정의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No, you may not. No, you cannot. No, you must not. 뜻은 모두 다 아니, 가면 안 된다 이런 의미죠. 자, 하지만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may not이나 can not은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공손하면서도 가벼운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must not을 쓰면 뭐뭐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로 강한 금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본 예문 4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죠. He may be sick. He might be sick. 자, 이때 may나 might는 추측의 뜻이니까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may 또는 might 다음에 동사원형이 나와서 may 동사원형 혹은 might 동사원형이 되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뜻으로 현재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예문을 보시죠. He may have been sick. He might have been sick.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그는 아팠을지도 모른다. 자, may have PP 혹은 might have PP는 과거에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의미로 과거의 일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might가 형태상 may의 과거형이긴 하지만 might는 may가 시제일치로 과거가 되는 경우 말고는 may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그냥 현재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에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현재 일이 아닌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may를 might로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 may나 might 다음에 have pp를 붙여서 may have pp 혹은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자, 다음 4번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You may well think so. 자, may well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may well 하면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미죠. 자, 우리 이거 원형 부정사 배울 때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You may well think so.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말은 뭐뭐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have good reason to 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의 may well 동사 원형을 have good reason to 동사 원형으로 한번 바꿔보죠. You have good reason to think so. 자, 기억해 두십시오. may well 동사 원형과 have good reason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뜻으로 같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may well 동사원형이 나왔으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May as well 동사 원형이 나오겠죠. You may as well leave it behind. You might as well leave it behind. May as well 혹은 might as well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May as well 혹은 might as well 동사 원형 하면 뭐뭐 하는 편이 낫다,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에서 나온 may well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leave는 두고 오다 이런 의미니까 문장을 해석해보면 너는 그것을 두고 오는 편이 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may를 쓰든 might를 쓰든 의미상의 별 차이는 없지만 might를 쓰면 may를 쓸 때보다 좀 더 부드러운 어조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동그라미 4번으로 가죠. You may as well throw the money into the sea as lend it to him. You might as well throw the money into the sea as lend it to him. May as well 혹은 might as well에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as에도 밑줄을 쳐보세요. May as well A as B 혹은 might as well A as B 하면 B 할 바에는 차라리 A 한 편이 낫다, 좋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A와 B는 모두 동사 원형이 나와야겠죠. 앞에서 살펴본 may as well 혹은 might as well은 원래 may as well A as B나 might as well A as B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as B가 생략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보면 You may as well 혹은 you might as well 너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 Throw the money into the sea 돈을 바다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As lend it to him 그에게 돈을 빌려줄 바에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에게 돈을 빌려줄 바에는 바다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낫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본 의미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동그라미 5번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May God help you. May he sleep in peace. May God help you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시기를, 즉 우리말로 신의 가호를 이런 의미죠. May he sleep in peace. In peace는 peacefully의 뜻이니까 그분이 평온히 잠드시길 그런 의미죠. 여기처럼 may는 기원문에 쓰여 기원, 소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원문은 may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원형 이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아래 설명 예문을 떠보죠. May he live long. 자, 해석은 그분의 장수를 빕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역시 may, 주어, 동사원형 이런 형태의 기원문인데요. 이 경우에 오래 살기를 바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 long을 문도에 놓고 long may he live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의 조동사 must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죠. You must do as the instructions tell you. Instruction은 교수, 교육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 나온 instructions 이렇게 복수가 되면 지시 혹은 지시사항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You must do, 여러분은 해야 한다. As the instructions tell you, 지시사항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have to의 뜻으로서 필요나 의무의 뜻을 나타냅니다. 보통 must는 have to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자, 그리고 must의 과거형은 had to, 미래형은 will have to가 되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Must I see a doctor at once? No, you don't have to. No, you don't need to. No, you need not. Must I see a doctor at once? At once는 immediately, 당장이란 뜻이니까 제가 의사를 당장 만나야 합니까? 그런 말이죠. 여기 must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 필요, 의무의 뜻이죠. No, you don't have to.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는 need를 조동사로서 No, you need not. 또는 need를 본동사로 쓰면 No, you don't need to. 이런 식이 되겠죠. Don't have to 동사원형, need not 동사원형, don't need to 동사원형 모두 다 뭐뭐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예문입니다. He must be tired. 자, 이 문장은 그는 피곤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must 동사원형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현재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때 must의 반대말은 그렇죠. 뭐뭐 일 리가 없다 이런 뜻인 cannot을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He must have been tired. 자, 해석해보면 그는 피곤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처럼 must가 must have pp 이런 형식이 되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must have pp의 부정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cannot have pp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뜻은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었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Don't worry. He must recover from his illness before long. 일단 해석을 해보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He must recover from his illness before long. Recover from은 뭐뭐에서 회복하다. Before long은 곧 머지않아 이런 뜻이니까 그는 반드시 곧 병에서 회복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 must는 반드시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필연 혹은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내는 must입니다. 아래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We all must die sometime. Sometime은 언젠가 그런 의미죠. 하지만 끝에 s가 붙어서 sometimes가 되면 때때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분하세요.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We all must die sometime.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죠. 여기 must 역시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필연 혹은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까지 조동사 do, have, can, may, must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